자, 그러면 우리의 제1공명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미국 장 정리부터 한번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빠졌어요. 네. 예, 어제 1% 이상, 1.6%, 어제 1.4%. 개장 초는 플러스로 시작했거든요. 예, 플러스 시작했습니다. 이제 부양책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플러스 네.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대선 후까지 바라보면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시간을 정해놓고, 대선 전에 이게 부양책이 합의가 되려면, 표결이 되려면은 20일 전역까지 해야 된다. 이런 시간을 또 정해놔가지고. 네. 그래서 어제 20일 전역이면 우리나라 시간 내일 오전까지지 않습니까? 네. 이때까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장 후반 들어서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은 부양책 얘기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선 전후의 그 혼란에 대한 변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계속해서 부양책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예.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은 그런 속성을 좀 가집니다. 어떤 구간에서는 금리나 FMC만 막 바라보는 그런 시장이 있고 네. 또 어떤 구간에서는 얼마 전만 해도 왜그 WTI 그 유가 가지고 막 시장이 거기에 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시장은 이론적으로도 내년도의 경기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 부양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이벤트나 어떤 뉴스에 의해서 그 시기에 가장 포커스 온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굉장히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너무 얘기하기도 지겹게 이 부양책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시장은 이걸 바라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부양책 합의가 뭐 대선 전에 안될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흔들거린다. 그렇다면 결국은 부양책이 합의가 되면은 시장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식 지금 미국 시장은 여기서 추세적으로 상승이나 하락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다. 대선 전에 노이즈가 굉장히 있는 시장이다. 이 정도로 시장이 계속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좀그 제가 이거 다 설명드리고 오늘은 차트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우리나라 시장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은 우리나라 시장은 이런 이벤트보다도 수급 현상이 훨씬 더 수급.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전체적인 그 변화가 수급의 변화가 좀 발생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코스피가 0.2% 올랐는데 코스닥은 1.3%를 하락을 했죠. 네. 코스피는 반등을 시도를 했는데 코스닥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뭐 BGF 리테일, GS 리테일, 가스공사 이런 종목이었거든요.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어제 기관들이 3천억 순매수했어요. 네. 그런데 금융투자가 4,500억 순매수했고 연기금 1,600억 매도했거든요. 그리고 기관들이 코스닥을 1,000억이나 매도를 했어요. 이 얘기는 금융투자는 거의 대부분 차익거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차익거래를 할수 있는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에 국한해서 거래를 한 것이고 거의 우리들이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뭐 중소형주나 우리 일반 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는 매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 뉴스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뭐 연말 매물 우려 이건 뭐 지겹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시장은 수급적인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경계심 이런 게 우리 시장이 훨씬 더 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잠시 차트 제가 이 자리에서 차트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뭘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차트에 보면 나스닥의 월봉입니다. 세 개의 차트가. 나스닥의 월봉과 다우의 월봉과 코스피의 월봉인데요. 이 월봉을 보시면은 5개월 상승을 하고 9월 달에 도지형 또는 작은 음봉의 조정이었고 이번 달에 양봉입니다. 제가 왜 이걸 굳이 보여드리냐면요.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시장이 고점을 찍고 막 이제 급락하는 것처럼 느끼고 이렇게 굉장히 두려움에 많이 있거든요. 불편해 하거든요, 시장이. 그런데 긴 흐름으로 볼때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위에서 그냥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내년을 대비하면서 변화를 가지는 그런 시황 구간이지 시장이 고점으로부터 지금 급락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추세 전환의 증거가 없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지금 보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네. 느끼시기에 야, 여기가 상투를 치고 이제부터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그널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시그널은 없이 변동성 큰 구간에 있다. 그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어제 그
저 누굽니까? 그 박세익 전무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군요. 이 월봉을 보여주면서 나스닥 특히 나스닥 월봉.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월봉을 네. 큰 추세를 볼 때는 주로 월봉을 보는군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 이게 네. 시세를 보면은 내게 네. 5% 하락했으면 체감적으로 야 이제 시장 끝났다 겁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시황 전체를 좀 흐름을 좀 파악을 하면은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 시장이 이런 부분들 중간중간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한국 시황까지는 좀 저희가 살펴봤고 다음에 또 어떤 걸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좀 전에 그 시장의 변화가 좀 생겼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우리나라는 수급적 왜곡 현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은 예. 신용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고 지난주에 좀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CFD 매물 뭐 이런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어요. CFD? CFD 그 거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배수로 거래하는. 그런데 예. 몇 개의 증권사뿐이 안 하니까 제가 소개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레버리지 일으키는 거래들, 이런 거래들의 매물에 의해서 우리 시장 한번 차례 쭉 한번 빠지고 나서 올라오는 이런 특징을 좀 많이 보였죠. 그동안에요. 그런데 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내가 주식을 들고 가야 되느냐 이런 아마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화와 수급 왜곡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일단 지금 변화의 시그널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몇 가지 그냥 쭉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 가능성이 있죠. 그럼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적 성장 중심에서 가치주로 관심이 이전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자금 쏠림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관심이 좀 이동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뉴스에서 볼 수, 이 힌트를 찾을 수 있냐면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의 미국 시장이나 미국의 빅테크 투자 의견을 하향했어요. 네. 그러면서 소시에테 제네럴이나 아니면 일부 JP모건 이런 데서 아시아 주식이나 아시아 빅테크를 추천하고 있거든요. 네. 이들이 왜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가 이런 좀 힌트를 얻자라는 거죠. 지금 확 변화해서 우리를 확 옮겨가자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조짐이 지금 분명히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에서 지금 행정부 경기부양책으로 주체가 변화되고 있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는 금융 시스템이나 실물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걸 방어했어요. 네. 중앙은행이. 그런데 앞으로는 실물경기 회복,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거고요. 지난주에 뉴스에 또 어떤 뉴스가 또 이렇게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각국 중앙은행에서 보유금을 줄이고 있다고 하죠. 금투자 네. 좀 줄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은행 투자라는 뉴스들이 많이 요즘에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금은 기본적으로 장식용이나 투자용으로 많이 쓰고 있어서 유동성의 수혜를 보면서 금이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은은 50% 이상 산업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아 시장은 지금 경기 부양 정책이나 경기 회복 시나리오를 자꾸 눈을 지금 돌려가는구나 네. 이렇게 한편으로는 볼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유동성이 금이나 일부에만 계속 쏠림이 있었던 게 지금 밖으로 조금 확산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고 어제 중국의 GDP 성장 3분기 GDP 성장률이 있으면서 위안화 강세가 되고 우리 원화도 좀 강세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내년 2021년도에 아시아 통화 강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으로 돈이 자금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미국의 빅테크에 계속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빠진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은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글로만 안 간다는 거죠. 예. 이렇게 변화가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있거든요. 네. 이런 변화가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글로벌 빅테크나 우리나라에서 언테크 수혜주라서 많이 올랐던 주목들이 막 급격하게 빠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들이 멈춰져 있죠. 그래서 이들의 수익률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거나 신적가라는 종목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KB국민은행, 네. 그리고 KCC, LG하우시스, 현대백화점 같은 게 요즘에 급등하고 그러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재워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런 게 아니고 수급의 변화이고 변화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시장의 내부적 수급 변화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셌던 종목들에서 수익률 면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 포트폴리오의 보유 종목을 일부
변경해야 되는 이런 걸 지금 우리가 해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종목이 100%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동안에도 많이 말씀드렸고 여러분 다 아실 것 같고요. 이제 조정을 좀 하는 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롱톰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제외한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현금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말에 우리가 지금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금 비중은 약간씩 두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도했던 주식들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가 34만 원 갔었잖아요. 네. 지금 어제 종가 28만 6천 원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뭐 폭락한 건 아니죠. 예, 오른 거에 비하면. 예. 지금 박병찬 부장님 얘기가 그런 거예요. 14만 원에 있던 게 34만 원 갔단 말이에요. 단기간에. 예. 그죠? 근데 지금 28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한 6만 원 가까이. 예, 사실 펀드 수준 고점에 잡은 분은 예. 지금 화난 거죠. 예,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가 깨졌냐? 그건 아니나. 맞습니다. 예.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제 기간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라는 그 기간 내에 주식 못 들어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전체 장이 망가졌냐? 그게 아니고 예. 나머지 소외받던 종목들이 키 맞추기 하는 그런 국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축이 맞습니다. 조금은 바뀌고 있으니까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적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오늘 예. 오늘 제 뒷부분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나오시니까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병서 교수님이 나오신다고. 예. 제 예. 증권사 선배님이시면서 또 제가 제자였습니다. 제자셨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닌데 우리 저 여의도에는 전병서 교수님 제자 아닌 분이 없어요. 다 제자야. 뒤에서 중국에서 제자. 중국에서 제자. 예. 다음으로는 짧게 개인 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확대됐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꼭 그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올해 저도 사실 살짝 놀란 점이 올해 국내 주식의 개인 투자들이 주식 및 ETF를 64조 정도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서베이에서 사람이 있는 서베이에서 했는데 직장인 67.2%가 주투자를 하고 있고요. 10명 중에 7명이 하고 있고 네. 저 더 놀랐던 거는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게 6개월 이내에 시작한 분이 40% 이상이라 되더라고요. 그리고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이 63%나 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아, 남들도 하니까 좀 해볼까? 또 많이 하기는 좀 겁나고 한 500만 원, 1000만 원만 해볼까? 이런 분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지난 6개월이면 지난 6개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수익 남은 분이 51%고 나머지는 본전 아니면 손실 났다고 합니다. 50% 정도가 이 시장에서 수익이 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향후에 투자 원금을 늘리겠다는 분이 48%고 유지하겠다는 분이 42%, 즉 90.4%는 앞으로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려 보면은 네. 이렇게 처음 시작한 분들이 시장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만 계속 알고 있다가 이러다가 조정이 겪었거나 지금 아마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이분들이요. 네, 저도 그거 느끼거든요. 네, 굉장히 네.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만만치 않다라는 반면에 또 너무 복잡하게 내가 애널리스트가 된 것처럼 매니저가 된 것처럼 모두 다 알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금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단순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월봉을 좀 보여드린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짧게 한다고 했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꼭 이런 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4년 전인가 2016년도에 이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어떤 분이 쓴 얘기인지 어디서 인용한 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녀서 제가 이걸 캡처를 해서 제 책상 옆에다 붙여놓고 붙여놓으셨어요. 있는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같이 네.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세상사를 읽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을 복잡한 금융 기법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상식과 조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그 순수한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에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선행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시세의 출발은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됨을 인지하되 세상의 변화를 큰 줄기와 잔파도로 분명히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을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나쁜 기업을 좋은 주식으로 포장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투자자는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관점이 맞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부단히도 부지런을 뜰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동향으로 생각하고요. 주식 투자자는 항상 이걸 생각을 하면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좋은 얘기면 뭐 분명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제 주변에 많은 아까 그 몇십 프로 몇십 프로 하는 그 시작한 예.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분들의 거의 공통된 얘기들이 왜 나만 들어오면 이러냐. 왜? 네. 왜냐면 그전까지 좋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두세 달 전에 이제 들어온 건데 네. 내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잘 안 된다. 네.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짐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까? 자, 이런 표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식에서 네. 유통시장에서 네. 우리가 발행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유통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는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단순하게 생각해서 주식 투자로 먹기 위해서 우리 먹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인 거죠. 하나는 싸게 사서 올라오면 높게 파는 거고 하나는 높게 사서 더 높게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높게 있는 상태에서 높은 곳을 더 높게 간다라고 시장이 막 이렇게 군중이 시끄러울 때 더 높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거래를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주식 투자를 진짜 그냥 뭐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라면은 싸게 사는 싼 주식을 찾는 걸 계속 노력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 신저가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뭐 PBR 1배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이상 더 떨어지지 않거나 또는 소위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이 회사가 망하겠어? 이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백화점도 그런 유였고요. 예전에 CJ&M도 그런 유였고요. 요즘에 보면 KCC 같은 거 여러분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이런 종목들이 신저가에 나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그냥 무작정 사서 기다리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종목들의 거래가 실릴 때가 있어요. 거래가 실린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이 주식이 싼 가격에서 내가 살려는 걸 자꾸 싼 쪽으로 자꾸 바라보시면은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비싼 주식을 비싸게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려고 한다. 그러니까 소위 그 우리 이런 표현을 잘못된 표현이지만 꽃놀이패라고 하는 그런 걸 자꾸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미 우리가 알려졌을 때는 이 섹터가 좋다, 이 테마가 좋다, 이 주식이 좋다라고 할 때는 네.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거나 상당 부분 반영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시황할 때도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글로벌 빅테크들이 버블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평가 부분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주식을 샀을 때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 할수록 어렵네요. 네. 몰라요 주식? 모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제길공명 우리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